갖고 계신 게 좀 웃기네요. 팔이 아프더라고요. 이날은 유난히도 귀한 대형 수산물이 많이 잡혔는데요. 이번에도 특별한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오리예요? 이게 강원도 동해에서 한 번 쓰이는 도동 가오리. 동해에서만 볼 수 있는 오동 가오리래요. 와, 정말 넓군요. 강원도 지역에서 오동 가오리라고도 불리는 나비 가오리는요, 맛도 좋고 값도 비싸서 현장님이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야, 무슨 수족관이네요, 오늘. 그렇죠. 또다시 힘을 모아서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요. 이건 이제 나오네요. 기다리던 동해 앞바다 고등어입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왔어, 왔어, 드디어! 군미 생선 고등어가 왔습니다!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봐요, 이봐요! 군미 바다에서 올라와서 그런지요. 이 등쪽에 빛깔 좀 푸른 게 훨씬 더 선명하고 예뻐요. 이게 가을이라 진짜 등푸른 고등어가 기름도 많이 지고 해서 더 선명해요. 요즘 잡히는 고등어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특히나 맛이 좋대요. 여기 동해는 봄에는 안 나요. 한 8월, 9월달 이때부터 시작해서 12월 이때까지 나요. 구이용이나 조림은 이런 큰 게 좋고 횟감으로서는 요만한 게 좋은 거예요. 횟감으로! 횟감으로 좋은 거고요. 구이용 한번 들어주세요. 구이용. 큰 게 좋은 게 아닌 거네요. 구이용으로 좋대요. 이게 눈으로 보니까 좀 크게 아쉬우죠? 그냥? 기다리던 고등어를 만나니까 걱정을 한 실은 덜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또 일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보시죠. 잠깐 상어예요? 맞아요. 1m가 넘어 보이는 큰 상어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큰 거는? 50년 경력의 선장님을 긴장시킨 주인공, 바로 머리 모양이 망치처럼 생겨서 망치상어라고도 불리는 비상어인데요. 우리나라 인근 연안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귀한 어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돼요. 선장님, 밖으로 나오니까 더 크고 더 무서워요. 아니, 잠깐, 이게... 여기가 얼굴이에요? 아, 여기 귀에 눈, 이게 비상어예요? 여름 봄이 진짜 특이하게 생겼네. 몇십 년 만에 이게 보는데. 10년 만에. 상어들은 많이 잡히는데, 이 기상어는 아주 귀한 거예요. 상어 중에서 제일 고가고, 이게. 이게 눈이. 이빨. 이빨, 이빨. 입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상어 이빨 무섭잖아요, 원래. 이빨, 이빨. 날카로운 이빨에 성격까지 포악하다고 하니까 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네. 확실히 상어는 무섭네요. 상어가 이게 잡히면 좋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상어가 들어오면 정체방에 다른 고기들이 다 도망가요. 다른 고기는 다 싫어해요. 그렇겠죠. 무시무시한 비상어가 있으니 고등어 떼들이 있을리 만무한 거죠. 그러니까 고등어가 안 잡힌 이유가 이 비상어 때문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고등어는 많이 못 잡았지만요, 그래도 동해바다에 숨겨진 귀한 어종들 많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경림씨 뭐라고 일부러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아유, 저희도 덕분에 좋은 구경했습니다. 고등어는 못 잡아도 다른 거는 이것저것 많이 잡으니까 그게 속상할 건 없어. 아유, 인신들 넉넉하셔라. 내일도 잡으면 되니까. 네, 아유, 맞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조업을 마무리하고 육지로 돌아오는데요. 아유, 새벽 3시에 나가셨는데 참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도착하자마자 바로 유판장으로 향했습니다. 동해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들이 정말 가득하더라고요. 세 마리, 저 세 달아. 37,990. 아, 물건은 이 싱싱하고, 이거는 동해 자연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에서 뭐, 방사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 방사능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사가 방사능이고. 너무 싼 것도 아니고, 보통으로 받았어요. 좀 늦게 들어오니까, 효과가 좀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잘 받은 거예요. 그래도 먹어야죠. 먹고, 또 내일 가서 일하고 이래야죠.